러스티 레이크 큐브 이스케이프 더 케이브 동굴편 공략 영상입니다. 3월 23일에 공개가 된 가장 최근의 작품이고요. 극장편부터 이제 계속해서 한국어로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처음으로 힌트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굳이 공략 영상이나 이렇게 번갈아 보지 않아도 힌트를 통해서 플레이를 하며 생각보다 쉽게 깰 수 있게 해줬고요. 또 힌트를 보기 위해서 광고를 보게 해놨기 때문에 이 개발사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더 케이브 공략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러스트레이크 호수 한가운데서 누군가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배경은 루츠 편에서 나온 그림이죠. 동굴 쪽에서 빛이 나네요. 1972년 겨울. 참고로 케이스 23에서 데일이 엘리베이터를 탄 게 1972년이죠. 그리고 더 밀에서는 금발여자가 오염된 영혼이 된 게 또 그때기도 하고요. 그래서 케이스 23이랑 더 밀, 더 케이브 이렇게 세 편이 쭉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따라 들어오면 동굴 안에 이런 공간이 있고요. 우리 루츠 편에서 봤던 멍멍이가 있어요. 자, 먼저 서랍에서 이거 접시랑 성냥이랑 칼 얻어주시고요. 옆에 보시면 누군가 도와달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끊어져서 이것 때문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죠? 먼저 퍼즐을 몇 개 풀어봅시다. 여기 이렇게 종유석 같은 게 몇 개 달려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물이 떨어지죠? 이 물 색깔이 검은색, 와이보리색, 갈색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여기 보이는 이 힌트대로 순서대로 쌓아주시면 되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방울을 맞으면 이렇게 쌓았던 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오른쪽에 있는 힌트를 보시면서 순서대로 탑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하면 미스터 크로우 같은 모습의 동상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풀어볼게요. 먼저 드래그를 해서 이 서랍을 열어주고요. 이 퍼즐은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이 거미가 여기 있는 노란색 벌레를 먹을 수 없도록 거미줄을 차단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책을 한 권 얻을 수 있어요. 이 책은 보시려면 여기 책 받침에 놓으셔야 읽을 수가 있어요. 안에 보면 우리가 루츠 편에서 봤던 가족들이 나와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글이 몇 줄 적혀 있어요. Chapter 1 The Vanderbrooms Vanderbrum 가 William Vanderbrum The Last Creator of the Elixir of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의 불로장생약의 마지막 창조자 윌리엄 밴더붐이라고 적혀있네요. 윌리엄 밴더붐이 마지막 창조자라는 점이 조금 이상하죠? 분명히 윌리엄 다음에 제임스도 약을 한번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의심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밴더붐 일가 가족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루츠 편에서 우리가 다 만났던 인물들이죠. 순서대로 배치를 해주시고 원래 이 자리에 큐브가 있었죠. 루츠 편에서 나무 그림을 봤을 때는. 근데 여기에 바로 금발 여자. 드디어 이름이 밝혀지네요. 로라입니다. 그녀의 사진을 클릭하면 종이가 펴지면서 윌리엄의 사진이 나와요.
이걸 얻어주시고요. 여기에 맞춰주면 요런 표식이 하나 생깁니다. 이걸 그대로 외우셔서요. 여기 기계에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조명이 하나 켜졌죠? 반대편 벽에 보시면 이렇게 퍼즐이 또 하나 나와요. 도형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니까. 조각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엘릭서. 엘릭서를 윌리엄이 먼저 마셨죠. 먹고 죽고 영혼이 되어서 그가 나무가 되어서 금발여자 로라가 되어서 또 로라가 영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만든 이 블랙큐브에서 또다시 우리가 여기서 봤었던 조각들이 이 블랙큐브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엘릭서가 또 만들어졌죠. 이거를 미스터 크로우 엘더스 밴더붐에게 주면 이렇게 새의 모습이 되고 벌레가 하나 내려옵니다. 나방 얻어주시고요. 이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엔딩신, 루츠편 엔딩신에 나왔던 아기는 로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그죠? 자, 나방을 여기 횃불에 불을 붙여주면요. 우리 호텔편에서 봤었던 엘리베이터 보이였죠? 박쥐가 들어있습니다. 그에게 먹이면 데일의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벽에 보시면 벌레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날아다니면서 모양을 하나 보여줍니다. 요렇게 모래시계 같은 모양이었죠. 이거는 여기에 쓸 수 있는 힌트예요. 파란색 벌레, 모래시계의 모양이었죠.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벌레를 또 찾아서 비밀번호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벽에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 점 같은 게 있죠. 이게 벌레예요. 하얀 벌레는 삼각형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울 보시면 이게 엘더스의 또 다른 얼굴이죠. 약간 이게 1972년인데 바로 직전이 더 밀이랑 그런 데서 나왔던 얼굴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얼굴이에요. 그죠? 빨간색 벌레는 원. 그리고 노란 벌레는 여기 멍멍이 뒤에 있습니다. 보시면 네모를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곡괭이 얻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울 클릭해보시면요. I need my drink. 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 곡괭이 들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이 조각상을 부수면 안에서 물병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요거는 여기 현미경 옆에 두시면 됩니다. 접시는 여기 위에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얻었던 데일 사진을 사용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 페이지. Chapter 2, The Detective. 형사죠. Dale Vandermeer, The Traveler. 여행자라고 적혀있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른쪽에는 요 윌리엄이 엘릭서를 먹고 이게 영생을 얻었다는 뜻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무한대 표시가 있고요. 그 아래 로라가 있고 데일의 사진이 또 그 옆에 있고 로라에게서 블랙 큐브, 화이트 큐브를 얻고 뭔가 시간을 더해서 금색깔의 큐브를 얻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실해졌죠. 로라의 정체가 환생한 윌리엄. 이었습니다. 여기에 데일 사진 올려주시면 또 다른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거 외우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조명이 하나 더 켜지고요. 요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데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동을 하는데요. 까만 영혼에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블랙큐브가 있는 곳으로 잠수부를 데리고 가면 뭔가 색깔이 조금 변하죠, 블랙큐브가. 이렇게 하고 나면 데일이 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오른쪽 편까지 이동을 하게 해주면 되세요. 잠수부 복장이 보시면 그 지금 동굴에 앉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 같죠? 이렇게 클릭해서 하얀 방에 데일을 넣어주시고요. 벽에 틈이 생기는데 이걸 곡괭이로 깨보면 칼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칼이 그려져 있죠. 그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클릭하면 직접 팔을 썹니다. 자, 이 잘린 팔을 여기에 넣고요. 좀 징그러워요. 갈아주시면 이게 개사료가 됩니다. 이걸 멍멍이에게 주고요. 먹고 나면 똥을 싸요, 개똥. 이걸 여기 현미경에 놓으시면 돼요. 자, 현미경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점들이 나오는데요. 선끼리 교차를 하지 않도록 해주면 풀리는 퍼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추출이 완성이 돼서 불로장생약을 만들게 돼요. 이걸 물이랑 섞으면 엘릭서가 완성됩니다. 이걸 거울을 보고요. 엘더스에게 맞게 하면 모자를 내렸다가 위로 올리고 머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스터 크로우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 거울이 깨졌죠. 거울이 깨지는 반응은 그 오염된 영혼이 거울을 보면 주로 그런데 약간 수상해요, 그죠? 인물 사진, 엘더스의 사진이죠. 이거 얻어서 책에 꽂아주시면 됩니다.